여기는 청주 중림동에 있는 대산보리밥. 내부는 엄청나게 넓었고 깔끔했다. 주차장도 넓어서 주차 걱정할 필요 없고 오는 길이 다소 차 없이 오긴 힘들다. 여기는 후식 코너인데 쉐이크부터 강정, 커피, 건빵, 청국장 보리밥 두 개를 시키고 고등어 구이를 선택했다. 정말 예상치 못하게 수육도 반찬에 포함돼 있어서 정말 좋았다. 보리 비빔밥에 들어갈 나물은 6개에 가운데에 김가루가 있었고 반찬들이 전반적으로 깔끔하고 정갈하게 나왔다. 잡채는 리필을 한번 시켜 먹었던 것 같다. 밥은 자리에 앉자마자 바로 나오는 맛법을 보여준다. 아마 손님이 너무 많아서 미리 다 준비해놓고 있다가 손님이 앉자마자 내어주는 것 같았다. 사실 보리밥에 들어가는 야채는 이렇게 이쁘게 담아 놓을 필요가 없다. 바로 다 부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래도 보기 좋은 떡이 먹기에도 좋다고 이쁘게 담아주면 나야 고맙지. 고추장은 일반 고추장은 아닌 것 같고 이 집의 특제 고추장 같았다. 색깔이 일반 고추장이라 달랐다. 보리밥의 가격과 반찬 수를 볼 때 이 집에 왜 손님이 많은지 바로 알 수 있었다. 사실 보리밥이나 청국장이나 고등어구이는 어디서 먹든 평균 이상은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과 반찬 수, 후식 서비스로 승부를 본 것이 적중했다고 생각이 든다. 특히 저렴한 가격에 예상치도 못한 보쌈 서비스나 고등어 구이는 이 집에 한 번 온 손님은 또 오게 만드는 그런 요소인 것 같다. 청국장에야 뭐 맹물에 좋은 청국장만 넣고 끓여도 맛있는 청국장이 나옵니다. 나트륨 함량은 좀 높아 보이는데 완전 영양식 아닌가. 기분 좋게 건강해지는 기분이다. 고등어 구이는 좀 늦게 나왔는데 아마 구워서 주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고등어 구이와 청국장 그리고 보리 비빔밥은 어느새부터 대한민국 밥상의 국룰 아닌가. 잡채는 솔직히 그렇게 맛있지 않았는데 잡채라는 음식 자체가 맛있다 보니 한 번 더 리필했다. 나는 궁금한 게 고등어 구이에 레몬즙을 뿌리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다. 주니까 그냥 한번 뿌려본다. 사실 보리밥은 소화가 금방 되기 때문에 배가 금방 꺼져 배가 고프다. 근데 수육과 된장찌개 그리고 고등어 구이와 함께 먹으니 배가 아주 불렀다. 이렇게 큰 살코기를 가시를 발라 마누라를 주면 좋아한다. 나중에는 배가 불러 수육을 억지로 먹을 정도로 수육이 맛도 좋고 양도 많이 준다. 이 영상만 봐도 이 집 왜 줄을 서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한 번도 안 온 손님은 있어도 한 번 온 손님은 없을 것이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